뼈의 바깥쪽에는 딱딱한 피질골이 외부의 하중으로부터 뼈를 보호한다. 그 안쪽으론 스펀지 같은 해면골이 있는데 이곳에서 골대사가 왕성하게 일어난다. 뼈에는 골 성분을 새로 만드는 조골세포와 노화된 골 조직을 파괴하는 파골세포가 존재한다. 파골세포는 뼈에 저장되어 있던 칼슘과 미네랄을 혈액으로 흘려보내고 조골세포는 뼈를 다시 재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나이가 들수록 뼈를 흡수하고 생성하는 균형이 깨지면서 결국 골량이 소실되는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이다.